충남 서산 태안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재식 후보는 아내가 3년 동안 4억 원어치의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기획 부동산 업체를 통한 거래여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오히려 수억 원을 손해봤다는 이유로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 병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의 경우는 대지로 용도 변경된 땅을 여전히 논으로 신고해서 적어도 3억 7천여만 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서산 태안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재식 후보. 2007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 뒤 2008년 초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인 2008년 11월 김 후보의 아내 이현묘 씨는 전북 군산시 회현면 원우리 일대 임야 4필지 300여 평을 1억 5,500만 원에 사들입니다. 새만금 개발한다 해가지고 여기에 그 개발 호재로 샀다고 봐야죠. 여기다가 산 위에 뭐 이런 전원마을 같은 거 진다 이렇게 했겠죠. 이 씨는 불과 두 달 뒤인 2009년 1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대 임야 두 필지 360여 평을 1억 6,600만 원에 매입합니다. 5년 전쯤에 이 동네 혹시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었죠? 또 3년 가까이 지난 2011년 12월엔 용인시 처인구에 또 다른 임야 300여 평을 7,100만 원에 추가 매입합니다. 특별한 연고도 없는 군산과 용인에 3년 동안 1,000평 가까운 땅을 사들인 겁니다. 취재진은 취재 과정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후보 아내가 매입한 4억 원가량의 땅이 모두 개인이 아닌 법인 소유였던 겁니다. 군산 땅을 판 곳은 신흥 RNC, 용인 땅을 판 곳은 신흥 IND와 신흥 DNC라는 법인이었는데 세 곳 모두 법인 감사가 동일인이고 두 곳은 대표이사가 겹칩니다. 사실상 모두 같은 법인으로 대규모로 땅을 사들인 뒤 단기간에 되팔아 수익을 내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업체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동산들이 아니에요. 그냥 유통업자. 그냥 어떻게 정부 알아서 그냥 땅 싸게 사가지고 두 배, 세 배 그냥 이 칼질해서 팔아먹는 소액 투자자들한테 팔아먹는 유통업자라고 생각되고. 실제로 이 업체는 군산 땅의 경우 2008년 4월에 20개 필지를 한꺼번에 사들인 뒤 잘게 쪼개 불과 몇 달 만에 김 후보 아내를 비롯한 수십 명에게 되팔았습니다. 이런 업체로 유입되는 돈 역시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전에 한참 노무현 정권 때 그때 부동산 경기 막 살 때는요. 어떤 손님도 있었냐면 그냥 1년 이내에 한 두 배, 세 배 튀길 수 있는 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김 후보의 아내는 이 부동산 업체 전무로 일하고 있던 친구가 도움을 요청해와 선의로 여유 자금을 맡겼을 뿐 기획 부동산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 그랬고 그때 제가 변호사 개업해서 조금 있으니까 그냥 그래 도와주는 셈 채우고 보지도 않고 그냥 한 게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김재식 후보는 아내가 땅을 4억 원가량이나 사들였다는 사실을 금번 재보선에 출마하면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등록해. 검사할 때. 그렇죠. 응? 검사할 때. 2008년 이후로는. 그럼 등록할 일 없지. 그런데 결혼할 때 등록이. 응. 이번에 공천 신청하면서 들어가면서 알게 됐는데. 이어 두 사람은 결과적으로 해당 임야의 가치가 폭락해 2억 5천만 원을 손해봤기 때문에 자신들은 오히려 기획부동산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창피하고만 나도 검사하고 변호사를 한다는 부인이 뭐야 5만 원짜리 땅을 50만 원 주고 샀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 말도 안 되잖아 지금. 조롱거리지 피해자고 무슨 투기야 투기는. 김 후보 아내가 땅을 사들이던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기획부동산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던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 업자들을 대거 구속한 경우도 자주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김재식 후보의 부인은 기획부동산인 줄 몰랐다고 말하고 김 후보는 이제야 검찰 간부 출신다운 판단을 내놨습니다. 친구를 믿고 산 거예요. 그게 뭐 도와달라는 게 자기가 지금 다급했구만 이렇게 돌려막기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제 끌어들여서 사기를 친 것 같다 내 보니까 뻔하네. 우리 저 검사 출신이 금방 감이 오잖아. 부동산과 관련해 뒤늦게야 어이없는 변명을 내놓은 사례는 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병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논 두 필지 천여 평을 동생과 함께 소유하고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논이라던 땅 위에는 중형 마트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논에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뒤 건물을 지어 4억 6천여만 원에 팔기까지 하고도 여전히 논으로 되어 있다고 신고한 겁니다. 선관위 신고 액수는 논 두 필지에 9억 7천여만 원이지만 대지를 기준으로 하면 공시지가만 해도 13억 4천여만 원, 적어도 3억 7천여만 원을 축소 신고한 겁니다. 김 후보는 공천 확정 바로 다음 날 선관위에 급하게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2년 전 총선 출마 때의 재산 자료를 그냥 넘기는 실수를 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제가 꼼꼼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한 거는 제 불찰이고요. 그래서 바로 되는 대로 선관위에 수정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이재기가 접수되면 우선 그 당사자에게 이제 소명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소명 자료가 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당선이나 낙선 목적에 뭐 허위 여부가 이제 뭐 있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또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